자, 시작하면 되겠죠? 쭈쭈쭈? 안녕하세요, 소프예요. 자, 어제 먹고 치킨이 많이 남았어요. 다섯 마리를 시켰기 때문이었죠. 배달 랭킹 1, 2, 3 못 보신 분들은 이쪽 위에 있으니까 확인하고 오시면 돼요. 요 있네. 진짜 최근에 아주 신기한 얘기를 들었는데, 저 이제 편집을 이제 총괄 담당해 주시는 PD님께서 치킨을 한 마리 시키면 네 끼를 드신다, 네 끼.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듣고 나서 한참 고민을 했어요. 그런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남는 치킨 활용법은 굉장히 필요할 수 있겠다, 코스트로다가 준비를 해 봤습니다. 자, 일단은 오늘 메뉴 깐풍 치킨을 갈 거예요. 깻잎 두 마리 치킨에 있던 후라이드거든요. 요거를 가지고 바로 그냥 에어프라이. 깐풍 치킨 재료 말씀드릴게요. 마늘, 대파, 양파, 청고추, 홍고추. 자, 요 치킨, 요것도 깻잎 두 마리에서 왔던 치킨인데, 요거는 브리또 만들어 먹을 거고요. 요거 어제 제가 방송 중에 또 신기한 얘기를 들었습니다. 치킨 뼈를 우려서 육수를 내는 사람을 고시원에서 봤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. 계속 부정하는 것 또한 예의가 아닐 수도 있겠다 싶어서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. 닭게장면이 마침 출시가 했어요. 이걸 제가 리뷰를 다 따로 찍으려고 했는데 짧은 후기들 보니까 오지게 쳐맞고 있더라고요. 후드러 까이고 있더라고요. 그러면 무슨 각이다? 쓸고라면 각이다. 근데 이거 얼태이가 없어. 가격이 5,480원. 근데 멀티팩 라면이 몇 개? 3개. 와우! 빛의 건더기라고 하는 레토르트가 들어가 있어요. 그렇게 오늘 닭뼈 육수를 우려서 요즘 아주 금값 계란까지 넣어서 쓸고라면을 해먹어 볼 거예요. 자, 그럼 뼈 육수 우려야 되니까 뼈와 살을 발라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장갑 가져온 거 어디가? 금방 가져왔잖아. 자, 최대한 양념을 안 남겨야지 역하지 않겠죠, 육수를 내는 건데. 아, 이거 쉽지 않네. 이게 뭐야? 약간 현타가 와요. 내가 뭐 하는 거지 싶은 생각이 살짝 들기는 해. 근데 또 이제 여러분들이 주신 아이디어 넘길 수 없습니다. 또 알아? 이게 유행이 돼서 또 여러분들이 열심히 또 치킨을 시켜서 육수를 내고 계실지도 몰라. 아, 너 뭐 하는 거지 지금? 이거 뭐 고명 올릴 고기도 조금 빼놓을게요. 생각보다 너무 많은데 양이? 양념치킨 역시 식었을 때 맛있어. 자, 이제 브리또를 만들 건데 밥을 일단 하나 넣습니다. 여기다가 양념이 들어가줘야 돼. 왜냐면 이게 칠리 소스를 대체하는 겁니다. 소스. 오케이, 다운. 이런 이 스터디아에다가 소스를 추가를 해줄 겁니다. 밥이랑 치즈랑 이 헬레피뉴 스리라차 마요. 원래는 여기다가 뭐 사워크림 이런 거 넣어주는 건 좋은데 집구석에 사워크림이 어딨어. 그것 때문에 또 사올 수도 없잖아. 그렇기 때문에 치즈 이쪽에 사 깔아. 그리고 밥에 넣어. 냉장고가 덜 다쳤어. 자, 닭육수 우러나고 있어. 뽀예. 좋아. 자, 일단 브리또 밥을 헬레피 굿 스리라치 앤 메요네이즈 이츠 굿. 이제 안쪽으로 말고 잡아 넣고 빡빡하게 당겨서 둘. 오케이, 굿. 요 정도는 따라해 괜찮지 않아? 그죠? 에어프라이로 튀겼더니 들리죠? 바삭함. 자, 기름 두르고요. 능력하게 중식인 게 깐풍 치킨 들어갈게요. 마늘이랑 대파랑 중국의 향. 국물이 은근히 우러나죠? 보이죠? 이거 뼈밖에 안 들어간 건데 지금 뭐 끓이는 거 같잖아, 그죠? 자, 이렇게 향이 다 우러날랑 말랑한다. 양파, 홍고추, 청고추. 꼭 동네에 한 명씩은 있는 백수형을 보는 느낌이네요. 그렇다면 아주 잘 보고 계십니다. 자, 여기에 간장. Smell good. 설탕. 식초 두 숟가락.
어우, 여기에 물 살짝 넣어줄게요. 튀겨진 닭을 냅다 때려 넣는 거요. 오! It's good! 브리또를 뭐 전자레인지에 넣어도 되고 한데 오늘 F에다 돌려볼게요. 약간 이 또띠아가 살짝 구워지는 맛도 괜찮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봅니다. 자, 이제 라면 마무리할게요. 아따, 오늘 일이 많다, 그죠? 오늘 촐싹된다고? 자, 닭뼈 따고 이제 건져낼게요. 역할을 다 했으니까. 근데 있잖아? 닭 냄새가 은근히 많이 나는데? 이거 봐요. 이제 조리법에 따라서 건더기 스프 넣고, 액체 스프 넣고, 면 넣고, 이건 마지막에 넣는 거네요. 그렇다면 제가 추가로 준비한 대파, 닭게장은 이 정도의 대파가 들어가 줘야죠. 뭐야 뭐야, 괜찮은데? 계란, 육게장, 닭게장에 이제 치트키죠? 풀어서 계란 넣기. 자, 됐죠? 비채 건더기. 아, 겁나 아쉽죠? 이 뭐야 이게, 달랑. 이 레토르트의 한계가 있어. 이 닭고기 요 정도는 돼야 쓸고. 와우, 핫! 와우, 완성됐어요.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브리또 공개 갑니다. 그냥 파는 것 같아요. 체다치즈가 듬뿍 들어갔잖아. 좋은데? 이게 원래 라면이 괜찮은 건지 쓸고라서 올라온 건지 모르겠어. 아무튼 국물이 깊고 진해. 아, 좋다. 안 돼, 안 돼. 기다려봐요. 성공적이요, 다. 연태군이야. 음식이라는 게 궁합이라는 게 있는 것입니다. 참. 말해 뭐야. 아, 좋네 오늘. 와, 이 테스트판에 내려놓는 듯한 소리 봐. 우리 정종철 형님이 주신 이 도마. 맛나네. 이 후라이드가 늦게 하셨던 분들은 무조건 깐풍이 드시면 다시 리셋을 했어요. 빼야 되는데. 일은 해야겠고, 안 먹을 수는 없고, 살은 빼야겠고. 힘들어 하지 마. 아니야, 해야 돼. 치팅 주간이라는 것도 있어요? 오늘 아주 든든하게, 엄청나게 잘 먹어봤습니다. 남은 깐풍기랑 연태구냥 요거 싹 비우고 자도록 하겠습니다.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뭐 요즘 다 그런 거 아니요? 그죠? 저는 자러 갈 테니까요. 여러분들은 들어가서! 어, 배불러. 그 어떤 아저씨들은 이거 할 때 막 죽는 소리 해내잖아. 막 나는 그거를 따라 해본 거야. 방금 알죠? 내가 직접 낸 게 아니고